이번에는 로제타 샤우드 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 역시도 원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말을 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영향으로 그녀가 선택한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1890년 25세 나이에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했기에 그녀는 보구여관에서 일을 했죠. 보구여관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명성황후가 지어준 이름이죠. 이 보구여관이 뒤에 동대문 여성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곳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런데 조선말을 익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녀가 조선말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한영 문법이라는 책이죠. 이 책을 누가 지었을까요?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녀는 보구여관에서 특히 여성들을 진료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이 있어도 치료할 수 없었고 그냥 죽어가야 했었죠. 하지만 서양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보구여관을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선입견을 바꿔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조선 소녀가 어려서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걸 분리하는 수술을 해야 됐었죠. 로제타가 보구여관에서 그 소녀의 세 손가락을 손바닥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분리하고 난 이후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피부를 이식한다는 데 대한 굉장한 공포가 있었겠죠. 이 소녀는 다른 피부를 절개해서 이식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로제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서 이식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조선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로제타가 보구여관에서 의술활동을 펼치는데 무엇보다 어려움이 조선인들과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 조선인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해준 이가 김점동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죠. 14살이었습니다. 점동은 굉장히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재바르고 특히 영어를 아주 잘했다고 하죠. 로제타 홀은 조선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신의 일기로 남겼는데요. 그 일기에 김점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동은 튼튼하고 건강한 14살 소녀이며 영어도 잘한다. 재빠르고 영리하며 훈련시키고 싶게 탐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김점동 역시도 옆에서 로제타를 보좌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어린아이가 언청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언청이로 태어난 아이를 금세 수술을 해줬고 수술을 한 결과 너무나 멀쩡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서양의 의술은 그야말로 마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서양의 의술에 대해서 동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김점동은 로제타가 조선에서 의술을 펼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역시도 점동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겠죠. 이 로제타가 보구여관에서 일하고 있던 1년 후 윌리엄 홀이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로제타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 인턴 활동을 하면서 뉴욕의 빈민가에서 무료 의술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거죠. 하지만 로제타는 자신이 선교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독신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홀의 적극적인 구애로 점점 마음을 열었던 거죠. 그리고 윌리엄 역시도 로제타를 따라서 1년 후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로제타는 미국인이고 윌리엄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국 대사관에서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서 결혼을 인정받고요. 이화학당을 만들었던 스크랜튼 부인의 집에서 결혼을 또 한 번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야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두 번의 결혼식을 치르고 어렵게 조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윌리엄 홀은 선교 본부로부터 평양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라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진료소를 열고 평양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혹은 몇 주에 한 번씩 서울로 와서 로제타 홀을 만났죠. 이렇게 신혼부부가 몇 주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로제타 홀은 윌리엄 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가는 마음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날마다 점점 더 깊이 사랑에 빠져드는 것 같다. 수없이 달콤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는지 거듭 말한다. 하루 100번도 넘게 내게 키스를 하고 팔로 감싸 안아 무릎에 앉히고도 만족할 만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지 매 순간 나를 자기의 넓은 가슴에 안고 다니고 싶어 한다. 닭살이가...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애정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893년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셔우드 홀은 우리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었습니다. 로제타는 몸조리가 끝나고 난 이후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평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에는 이 모자가 평양에 나타난 최초의 백인 여성이고 최초의 백인 아이였습니다. 많은 평양 사람들이 이들을 구경하겠다고 몰려들었죠. 그러자 윌리엄 윌은 자신의 아이와 부인을 보여주겠다. 대신에 우르르 몰려오지 말고 하루에 10명씩만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1,000명이 넘는 평양 사람들이 이들을 구경하겠다고 몰려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평양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거죠. 이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던 평양 사람들은 이들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벽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평양 가명에서 잡아다가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집에 물을 길어 날라주던 물지개꾼들이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식수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위험한 곳에 부인과 아이를 둘 수가 없었죠. 결국 로제타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후 1894년 청일전쟁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험한 평양에 있을 수 없었죠. 윌리엄 홀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윌리엄 홀은 서울에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평양으로 갔고 전쟁통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폐렴과 장티푸스에 걸렸고 치료를 위해서 한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9일이나 걸렸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졌고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부인 로제타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윌리엄 홀의 나이는 34살. 부부는 결혼한 지 불과 2년 5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로제타는 자신의 일기에 아들의 시선으로 적고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해질 무렵 아빠는 마지막 숨을 쉬셨단다. 아빠의 두 손은 엄마의 두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의 눈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감겨드렸다. 그리고 나서 아빠의 눈이 엄마의 눈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빠의 눈을 한 번 더 뜨게 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아빠의 눈은 여전히 밝고 맑아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영혼이 그 몸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 방을 나왔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 자신이 더 용감하고 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아직 복 중에 있는 어린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의 이관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아빠의 결혼식 양복, 속옷, 커프스, 넥타이 등을 꺼내 입히며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자정 12시에 잠에서 깼고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와서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로제타는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묻고 남편의 시신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 묘역에 묻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양화진 묘역에 묻힌 두 번째 외국인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출산을 해야 됐고 남편이 없는 조선 땅에서 출산할 순 없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김점동을 데리고 갔어요. 김점동은 이후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여자가 14살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게 큰 흠이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결혼시킵니다. 윌리엄 홀의 조수였던 박유산과 결혼을 시켜서 에스더는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로제타를 따라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박에스더가 입학했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은 지금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박에스더는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남편 박유산의 외조 덕분이었습니다. 남편 박유산은 온갖 허드렛 일을 불평 없이 하면서 부인을 내조했죠. 그렇게 박에스더는 최초의 한국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두 달 전 그녀의 남편 박유산은 결핵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박유산은 죽기 전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세상을 밝혀주시오. 로제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을 밟은 날이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태어난 날에 태어난 곳인 한국에 도착한다면 아주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맞는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인 거죠. 4년 전 오늘 셔우드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바로 그 고향에 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셔우드를 맞아줄 사랑하는 아빠가 계시지 않았다. 그녀가 조선 땅에 온 까닭,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이름 윌리엄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다 해서 기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기올병원이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장기려 박사가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병원이기에 큰 대학병원의 과장직을 마다하고 첫 의사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이 기올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는 그 기올병원 옆에 이번에는 광해여원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아과를 열기도 했죠.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광해여원이라는 이름은 그 지역의 평양감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그 평양감사는 로제타 부부가 평양에 있을 때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이들을 핍박했던 그 평양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인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뜬하게 병을 이겨내자 이렇게 병원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게 평양에서 기올병원 그리고 광해여원을 운영하고 있던 로제타. 로제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가 박에스더였습니다. 박에스더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 1900년에 우리나라로 찾아왔고 로제타와 함께 서울에서 평양까지 몇 번을 오가면서 1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박에스더가 우리 땅에 돌아온 지 10년 만에 역시 남편과 같은 결핵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박에스더 역시 34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자매처럼 곁에서 의지가 되어줬고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함께 해줬던 박에스더를 잃은 로제타의 슬픔은 너무나 컸겠죠. 로제타는 이렇게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하루하루 그녀는 내게 헌신의 교훈을 준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 로제타의 활약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제타는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만들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오봉래는 조선의 헬런 켈러라고도 불립니다. 로제타가 그녀를 교육시켰고 그녀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와서 평양의 맹아학교에 교사로 활약을 했었죠. 1910년에 평양 맹아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제타는 직접 한글 점자 교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그녀는 조선의 여인들을 각별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로제타가 적은 글입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 시집가기 전에는 이쁜이, 언년이 등으로 불리다가 시집을 가면
자기 고향 이름을 따라 광주댁, 천안댁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누구 엄마로 살다가 죽는다. 이것이 조선 여인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로제타가 그런 조선 여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로제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바뀌어갔겠죠. 로제타 홀은 평양에서 평양의 오마니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구여관을 이어서 동대문의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었고 그 병원은 지금의 이화여자 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만들었고 이 학교는 이후 고려대학교 병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녀, 그녀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은 무려 43년이었습니다. 어느덧 60이 넘은 그녀 역시도 쉬어야 될 때가 되었고 그녀는 1933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숨을 거두었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내 시신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과 함께 우리 땅 양화진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났던 최초의 서양인이었던 셔우드 홀. 사실 그는 사업가가 되는 꿈을 꿨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처럼 따르던 박에스터가 결핵으로 죽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선 땅에서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사였던 메리언과 결혼을 하고 다시 조선 땅을 찾아왔죠. 1920년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결핵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결핵은 다른 나라에서는 20명에 한 사람 꼴인데 한국에서는 5명 중에 1명 비율로 희생자가 난다. 병균이 침투하면 병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다. 결핵은 불치병이며 악귀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받는 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요양원은 치료뿐만 아니라 계몽과 교육 목적에서도 꼭 필요하다. 당시 조선에서는 결핵 환자가 이렇게 많았고 결핵에 대한 이런 선입견, 편견이 있었기에 결핵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계몽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셔우드 홀은 해주 지역의 구세 요양원이라는 결핵 치료와 결핵에 대한 교육을 하는 요양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결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활동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뭔가요? 네, 크리스마스 실이죠. 어릴 적에 다들 크리스마스 실을 샀던 기억들이 있죠. 이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던 이가 바로 셔우드 홀이었습니다. 1932년부터였죠. 처음 그가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면서 만들고자 했던 도안은 거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거북선 도안은 만들 수 없었고 우리 민족의 상징인 숭례문을 도안으로 해서 첫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죠. 그렇게 1932년부터 발행되던 크리스마스 실은 194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셔우드 홀은 일본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우리 땅에서 쫓겨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셔우드 홀은 해방이 되고 난 이후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기도 했었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셔우드 홀은 우리 정부로부터 2세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한 큰 공로를 생각해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을 때 양화진 묘역에 부모님 묘역을 찾아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셔우드 홀 부부 역시도 1991년에 셔우드 홀이 죽고 난 이후 우리 땅의 양화진 묘역에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묻히고 싶어 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 로제타 홀의 가족과 언더우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쫓아가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얼굴이죠.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분도 의대를 졸업한 분이셨죠. 의대를 졸업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신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전 중이던 수단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의료봉사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내전에 지친 수단의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단을 만들었죠. 그렇게 수단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이가 이태석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서 신부가 만들어졌던 그 희망은 수단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많은 수단 사람들은 지금도 이때서 신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가족과 로제타 홀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하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족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성공하는 삶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평탄한 넓은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당겨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 준다면 그 힘든 시간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을 쫓아가며 사는 인생보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